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경방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 경방하면은 이제 섬유업체로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주 매출 대부분은 쇼핑몰에서 나오네요. 네, 지금 그 면방 산업이 네. 사양 산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방도 있고 전방도 있고 동일방직도 있고, 동일방직은 이름이 DI 동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신 방직도 있거든요. 이런 방직 업체들이 이제 우리 60년대 그 산업화 시대에 어떤 주역으로 일어나면서, 어머니들은 방직 공장 가서 실을 뽑으면서 일을 하셨고요. 아버님들은 저기 어디 중동의 건설 현장 가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우리를 키우셨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면직 공장, 뭐 방직 공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공장들이 없어지고, 그런 공장들이 예를 들어 성수동에도 여러 옛날의 공장들을 막 팝업 스토어라던가 요즘에 트렌드 있는 문화 공간으로 꾸미고, 뭐 BTS 팝업 스토어 이런 걸로도 하고 합니다. 다들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거죠. 일단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의 2차 전지 이슈를 얽혀가지고 40만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네. 동일방직은 DI 동일로 사명이 변경되어서 세련된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가는데, 라코스테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라코스테 수입해서 팔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엮여서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신방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신방직은 또 우리 그 와인 사업도 하고, 그 바디샵 있죠. 네. 예, 그런 것도 들여서 팔고, 고디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방직 업체들이 다들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가의 흐름은 동일방직과 DI 동일이죠. DI 동일하고 나머지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런 분위기예요. 전방, 그리고 일신방직, 그리고 경방. 이것들의 주가와 DI 동일의 주가는, 그렇죠, 같은 이름은 예. 아직도 그대로고, DI 동일이 뭐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동일방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방직주들의 어쨌든 속해 있는데, 이 지금 주가의 흐름은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섬유 및 의료 곱종의 DI 동일 아직도 들어가 있죠. 네. 거래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50%를 넘지 않으면은 바꿔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관의 정상적인 거겠죠. 예를 들어 네. 조금 사업이 뭐 바이오 사업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거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거래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HLB 보면은 아직도 지금 조선업종에 속해 있죠. 커다랗게 코스닥 제조업종이고 조선업종이에요. 근데 HLB를 누구도 이건 조선 기자재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거래소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이오업종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매출이 지금 50%가 넘는 상황에서 그거를 바꾸면, 그런 사례를 남겨버리면 누구도 그러면은 바이오 산업 그냥 구멍가게만하게 뭐 몇천만 원 매출 하나 내가지고 바이오업종으로 변환시켜서 나 바이오업종으로 탈래요. 이래버리면은 네. 다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바꿔주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로 움직이는지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DI 동일은 2차 전지로 움직이고 있다. 인지하고 있죠. 방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불어서 회사가 변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경방은 지금 아직 그런 이슈가 붙지 않았다는 거를 전방, 경방, 그리고 일신방직, 이 회사들의 주가에서 알 수가 있겠죠. 경방은 대신에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를 찾아라 제가 1탄을 했는데, 이제부터 찾아볼 건데, 예. 리오프닝, 어쨌든 그래서 섬유 사업이 지금 147억 원 적자가 작년에 났어요. 그래서 흑자는 어디서 났냐, 320억 원 영업이익 흑자가 났는데, 465억 원이 복합 쇼핑몰 사업부에서 났어요. 그래서 예. 복합 쇼핑몰 사업부 플러스 465억 원, 섬유 사업 마이너스 147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320억 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거예요. 흑자 낸 것은 결국에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복합 쇼핑몰 사업부에서 하드캐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경방은 지금 뭐 DI 동일처럼 2차 전지에 엮이거나 뭐 바이오에 엮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리오프닝 수혜주로 우리가 쇼핑몰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임스퀘어는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가에 위치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영등포역 5, 6번 출구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신세계 백화점하고 같이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점 있고 타임스퀘어 그 뒤에 여기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마트 들어가 있고요. 신세계백화점 들어가 있고 여기 주변에 뭐 점프밀라노라든가 이런 거 있고 여기가 영등포 상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임스퀘어가 2009년에 조성됐는데 이 부지 자체가 어디였죠? 제가 60년대부터 얘기 드린 이유가 있죠. 이게 구 경방필 백화점 그거랑 네. 경방 영등포 공장 및 사옥 이 부지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방직 공장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어머니들이 가서 실 뽑고 이러면서 애들 가르쳤던 그 학비했던 그 방직 공장의 부지가 이제 더 이상 방직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으니까 그걸 타임스퀘어로 개발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남 스타필드가 개장하기 전까지 최대 규모의 그 쇼핑몰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쇼핑몰 중에 매출 순위 10위 안에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거 타임스퀘어밖에 없어요. 1위부터 9위까지는 전부 경기도권이요. 하남 스타필드, 하남의 그 옆에 있는 고양 이케아 그리고 뭐 그 있죠. 뭐 위례 이런 게 전부 다 그 스타필드니 무슨 이케아니 롯데 아울렛 쇼핑몰이니 전부 다 경기도권인데 유일하게 서울에 본거지를 든 것 중에 딱 10위에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스퀘어가 영등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권의 그 본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형 쇼핑몰로서 잘 되고 있는 그렇죠? 경방의 어떤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경방의 예전에 방직 공장의 부지를 그대로 이어나간 거기 때문에 뜻도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신림역에 또 새로운 쇼핑몰을 준비한다고요? 네. 자, 타임자로 나갑니다. 이거 지금 다 특허 출원해서 네. 지금 남들이 지금 못하게 해놓은 사전 작업하고 들어갔고요. 타임스퀘어 뒤에다가 스퀘어자 빼고 타임스트림을 붙였습니다. 스트림이요? 예. 네. 원래는 동탄에 센터포인트몰 여기에다가 스트림을 붙이려고 하다가 일단 신림역에 먼저 생겨서 타임스트림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예. 그 로고가 완전 똑같아요. 그 타임스퀘어 로고 그 유니크한 로고 아시죠, 그거? 거기서 뒤에 스트림자만 바꾼 거고 타임스트림은 뭐 우리 스트리밍한다, 유튜브 스트리밍한다 이러잖아요. 흐름. 그래서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뜻이고 네. 이게 타임스퀘어에서 타임을 따오고 스트리밍, 스트림을 붙여서 타임스트림으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 오픈합니다, 지금.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뭐 최신 유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같이 올해부터 그 잘 나갔던 인지도 높은 것부터 다 들어갑니다, 여기. 네. 이게 지금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짜리죠. 그러니까 막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엄청 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여기가 포도몰이었어요, 포도몰. 포도몰이었고 여기도 보면 타임스트림 또 어디 들어갔냐면 신림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방은 역세권만 노리고 그리고 명동이나 강남 상권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명동이나 강남 상권이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압구정 가로수길하고 명동에 지금 파리가 날리고 가보시면 임대 매장이 다 임대 구한다고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예. 원래 거기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형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이 그냥 선전하는 용도로 썼는데 대기업조차도 지금 못 버티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동 강남 상권이 무너졌는데 어디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떴냐면 거주지 주변에 역세권 상권만 떴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멀리 못 가니까 집에 살고 있는데 근처 가죠. 네. 그래서 영등포역, 신림역 이 주변에 원룸촌이나 빌라촌이나 이런 많은 데 아파트촌 많은 데가 떴어요. 그래서 영등포역, 신림역을 딱 잡고 있는 경방에 지금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었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신림역의 타임스트림이 11월 달에 지금 딱 생기는 시점이 11월 1일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잖아요. 네. 이제 쇼핑몰로 많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대기업들 보면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러고 있는데 타임스트림이 마침 딱 좋은 시점에 그래서 영등포나 신림 쪽에 이쪽 라인들을 거의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라인업이 지금 들어서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타임스트림이 타이밍도 참 잘 맞췄네요. 네, 타임으로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가려고 네. 지금 몇 개를 출원을 해 놨어요, 지금. 타임스퀘어부터 시작해서 타임스트림 그리고 타임 뒤에 붙일 수 있는 좋은 단어들 다 붙여 가지고 지금 다 특허 출원해 놨어요, 지금. 예. 경방에서. 이름 이제 다음 걸 붙이려고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동탄에도 또 복합 쇼핑몰을 만든다고요? 네, 이제 또 경기도권으로 나가죠. 왜냐하면 아까 10위에 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제외하고 1위부터 9위까지는
전부 경기도권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케아나 하남 스타필드나 롯데 아울렛이나 현대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대형 쇼핑몰이. 그래서 그런 거고 동탄을 이제 그 선점한 이유는 동탄이 아무래도 신도시이죠. 여기가 분당, 판교, 그다음 동탄 이렇게 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여기는 아까 전에 타임스트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동탄의 랜드마크라고 불리우는 이 메타폴리스 여기에 위치해 있는 센터포인트몰을 동탄 리뉴얼하고 있거든요. 이게 메타폴리스가 총 4개 동이에요. 얘네는 4개 동인데 지하 5층에서 지상 66층짜리 거의 63 빌딩보다 높은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고 여기 보면 동탄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이 동탄 센트럴 파크가 지어질 당시에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그 공원식으로 지은 거예요. 이 옆에 보면은 초등학교 싹 다 들어가 있고 초등고부터 싹 다 들어가고 있고 여기 브랜드 아파트가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동네입니다. 여기 예. 영등포나 신림하고는 또 다른 동네예요. 여기 센터포인트몰에 동탄 센터포인트몰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또 이 타임스퀘어 타임스트림에 이어서 또 타임 시리즈를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탄에. 예. 그러니까 지금 경방은 지금 방직 사업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서. 뭐 DI 동일처럼 아예 2차전지 쪽으로 이런 트렌드 있는 쪽으로 간 쪽이 있고 이 경방 같은 경우에는 가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부지들을 이용해서 쇼핑몰 사업에 드라이브를 더 걸고 있어요. 2009년에 타임스퀘어를 만든 이후에 2021년까지 11년이 지났는데 그 뒤에 타임스퀘어 후속에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들어서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11월 달에 타임스트림을 이번 달에 일단 개장을 하고 동탄 센터포인트를 리뉴얼하는 것은 내년에 지금 리뉴얼해서 다시 재개장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고 컨택트 사회로 가서 쇼핑몰을 많이 나가고 쇼핑을 하고 막 이런 사회로 간다고 하면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방이 그동안 뭐 부지나 뭐 자산은 많은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다.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해서 사업 수익 사업을 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방이 좀 기대해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서두에 실적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작년 실적은 그랬고요. 올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940억, 영업이익 86억 정도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1분기에 133억과 86억을 해서 지금 합치니까 210억이 넘네요. 네. 작년에 1년 동안 한 영업이익이 219억이거든요. 아, 일단 네. 예, 2분기만에 작년 1년치 영업이익 달성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2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2018년도 영업이익 410억 요 정도 순도 기대해 볼 만한 지금 그거죠. 속도죠. 네.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속도고 이 부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PBR이 워낙에 낮거든요. 지금 0.3, 0.4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죠? 이 경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나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면 그거 자체로 주가가 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예전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시가 저기가 부동산 공시지가가 근데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평가만 해도 오르는데 그걸 만약에 부지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타임스트림이라든가 동탄의 센터포인트를 리뉴얼한 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타임스퀘어처럼 잘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뭐 영화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냥 복합 쇼핑몰이잖아요. 예. 이제 나가서 다 즐기게 돼요. 지금 영화관도 보니까 갑자기 횟수가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게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났고 조조도 없었거든요. 조조 심야가 다 폐지됐었어요. 네. 근데 조조 심야 다 생기고 촘촘하게 시간대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기 시작하면 이게 열리기만 하면은 젊은이들이 몰려 나갈 지금 그게 되어 있죠. 있기만 하면 수요는 넘치고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죠. 쇼핑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저 PBR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PBR은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PBR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야 좋은 거죠. 그래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당연히 2020년도 기록은 깨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하고 2019년과 2018년의 영업이익
그 부분도 달성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찍고 올라올 것이 기대가 되니까 기술적인 흐름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그러면 우리 저 주가 흐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자, DI 동일 말고 아까 세 가지 보여드렸죠? 예. 일신방직, 경방, 전방. 차트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차트가 다 유사한데 전부 다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선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경방도 지금 기술적인 모습은 다 만들어놨죠. 이동평균선들 120개월 선, 60개월 선, 20개월 선 계속 막혀있던 거 그거 다 뚫어놨죠, 지금.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슈만 붙으면 돼요, 이게. 이슈만. 이게 이렇게 답답한 것들은 DI 동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20년도에 이동평균선들, 장기 이동평균선 다 깔고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불 붙으니까 이동평균선이 제한이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슈만 네. 붙으면. 물론 저건 강력한 이슈였지만 경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깔아놓고 준비 작업을 딱 스타트 라인에 딱 써놨죠. 여기서 모멘텀만 생기면 되는데 경방의 모멘텀은 그거예요. 갖고 있는 부지를 개발해서 쇼핑몰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지금 쇼핑몰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터질 시점에 딱 왔는데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연도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거대한 쇼핑몰 오픈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경방도 윗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만 원 근접한 가격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방의 모멘텀은 부지 개발을 통한 이런 신사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격 전략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13,000원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 타임스트림이 생기자마자 아마 뭐 뉴스가 나올 겁니다. 타임스트림이 어느 정도 될런지 신림역 상권이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권이거든요. 신림역에 서부권 개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서서 만약에 이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신림에서 그 원래 강남에서 노는 강남역에서 노는 그 파가 있고 신림역에서 노는 파가 있잖아요. 네.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 라인이 이어지면 신림에서 강남까지 15분 만에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럼 이제 신림하고 강남하고 같이 어떻게 연동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은 더 활발해질 거예요, 신림동 상권이.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림역 타임스트림이 좋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13,000원대에 사서 일단 14,000원, 15,000원 일단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굉장히 부담이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담이 없는 가격에 사서 17,000원, 18,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그 가격이 지금의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현재 13,000원 정도인데 15,000원 그리고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섬유산업도 살짝 분석해보는 시간 좀 가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4개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섬유산업이 뭐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다른 걸로 나아가고 있긴 해요. 뭐 이렇게 원사를 더 좋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불에 타지 않는 원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소방 쪽으로 납품을 하거나 마스크 쪽으로 납품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뚫고 있어서 뭐 사양산업, 우리를 사양산업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 업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뭐 예를 들어 화재 사고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원사나 이런 거를 개발한다면 더 고부와 같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완전히 이걸 포기한다면 아예 사명을 변경시켜버리겠죠. 사명을 변경시키지 않고 방직 사업은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업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방직 사업이 만약에 턴어라운드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힘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새로운 사업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와인 사업도 있고 화장품 사업도 있고 외국 초콜릿 사업도 있고 이렇게 쇼핑몰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방직 사업 자체만 턴어라운드 되면은 그러면은 완전 원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직 사업도 더 이상 이제 뭐 여기서 사양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버려야 될 산업인가? 네. 저는 이 논리는 이제 끝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방직 산업도 턴어라운드 될 때가 됐고 최종적으로 의류주들이 지금 좋잖아요. FNF라든가 네. 더 네이처홀딩스 의류주들이 좋잖아요. 그럼 제일 초반에 있는 원사 이 사업도 좋을 수밖에 없죠. 계속 이 돌아가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류 사업이 좋고 리오프닝이 되고 옷을 많이 입고 이러면은 방직 실을 뽑아내고 원사를 만들고 이런 업체들도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컨택트 사회에 맞는 방직주
의 그 사이클이 돌아왔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도 턴어라운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방직 산업을 더 이상 사양 산업으로 부르지 말아라. 오늘은 이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